오늘의 심쿵곡은 유빈이가 공개해 주시죠. 일단 오늘의 심쿵곡은 네네. 제가 입고 있는 이 의상이 힌트입니다. 아, 그래요? 네. 동물인가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뭔 느낌인지 아세요? 가을 남자? 또 이제 안경도 이런 느낌이죠. 그냥 송유빈. 가을비 갬성 물씬 풍기는 싱어송 아이돌 정세윤 씨의 신곡이죠. 바로 비가 온대 그날처럼 입니다. 제목 좋다, 제목 좋다. 제가 또 준비해 왔거든요. 네. 하다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비하면 생각나는 노래 여러분들 다들 몇 개씩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리고 아, 그 노래 좋죠. 음악이 흐르면 난 여보래 난 여보래 여기서 생각해 둘째 축하드려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비하면 떠오르는 노래 뭐가 있을까요? 저는 헤이즈 선배님의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이 곡이 바로 떠올랐어요. 그래요, 자 하나 받고 뭐? 비 내리는 후아 역시 액션! 역시 액션! 역시 아주 깊게 파고들었어요. 그럼요. 좋았습니다. 자, 그럼 세훈 씨의 심쿵곡 가사는 가을 남자 우리 유빈 군이 한번 쭉 읊어주시죠. 네. 네네. 일단은 제목이 제목부터 끝났어요. 네. 비가 온대 네네. 그날처럼 과연 그날이 뭘까요? 어떤 날이었는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습관처럼 틀어놓은 TV. 아, TV 덕후죠. 네, TV 덕후죠. 일기예보는 오늘 하루 종일 네네. 비가 온대.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대요. 네, 강수량이 많은 날. 조심스레 작은 우산을 건네던 나. 아우, 이왕이면 큰 거 가져오지, 네. 그죠? 그죠? 약간 쫌생이 마인드.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첫 만남, 심쿵이다. 여기 처음 만났고요. 심쿵. 나는 아직까지 그곳에 서 있어. 어우, 집에 안 가고 왜? 그니까. 너에게 고백하던 그날 너를 상처 주기는 싫었어. 아이고, 상처 줬구나. 상처 줘서야 좀. 왜 때문에 좀 나쁘네요? 뭐죠? 아니, 혹시 또 그들의 사정이 어떤지 사정이 저희가 모르니까. 네네. 네? 창밖에는 눈물 대신 비가 내려오고. 되게 은유적인 약간 시적인 표현을 했고요. 그렇죠. 사실 자기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비로. 비라고. 이 순간 내게 모든 마음을 담아 사랑한다고 말할게. 어머나. 미안하고 또 미안해. 되게 시 같다. 아, 엄청 시적인 상황을 많이 쓰셨네.